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싶습니다. 자, GPM KX181, KX181입니다. KX181. 자, 보시면 이게 지금 기존에 앞쪽과 뒤쪽 공용인데, 보시면은 똑같아 보이지만 가운데가 좀 다르죠. 이게 벌써 두께가 달라요. 자, 옛날 때 형님께서 AS가 한번 던져도 휘었습니다. 휘어가지고, 아, 이거 필요한데 못 피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혔을 때 이게 버텨야 되는데, 이게 버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더 두껍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거 두 개를 이제 옵션을 장착하려고 합니다. 제품 이름은 클라톤이고요. 클라톤이 EXB를 장착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사가 구멍인데, 여기는 따로 나사 구멍만 있지 실질적으로 조립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많이 손님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옵션 GPM 옵션에서 두께가 두꺼운, 자, 기본적인 두꺼보다 훨씬 두꺼운 옵션, 자, 옵션 181, 예, KX181 검사하셔가지고 구매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GPM 마크도 붙어있네요. 여기 붙어있죠. 마크가 볼까요? 제가 볼까요? 아, 거울 때문에 안 붙이는군요. 거울 때문에. 아, 거울 때문에 안 붙여요. 오케이, 옵션 장착하겠습니다. 휘어질 경우 미리 대비해서 옵션으로 방화 옵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